전에 읽어봤죠? 반지름이 1인데 지름하고 같으니까 여기 높이가 2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2인데 여도 2죠. 얘가 루트 6이 되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여야 될까? 루트 2. 자, 얘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이 그림이라면 얘가 5지.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 근데 여기가 루트 2가 되려면 얘가 어디 있단 소리야? 저기 위에 90도 딱 되면 여기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닥 그렸으니까 정사각이니까 얘는 그냥 P'라고 표현을 할게요. P'고 얘는 O가 되는 거고, 그러면 P'를 연결하면 이렇게 생겼을 테고. 보조선을 좀 그어볼게요. 여기 수평이 되게 지름 그어보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여기 지름 90도 되는 형태로 연결을 해버리면 얘도 45도고 얘도 45도잖아. 맞죠? 자, 그런데 P랑 O랑 연결한 거랑 O랑 Q랑 연결한 거랑 각이 얘 얼마라 그래? 15도가 되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얘가 벗어나 있을까? Q는 요쪽으로 15도만큼 떨어져 있거나 요쪽으로 15도만큼 떨어져 있다는 소리지. 요 흰색 기준으로 얘가 OP-이잖아. 여기서 15도 떨어지면 이 흰색이 45도잖아. 그럼 이 15도 갔으면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여기서부터 한 60도겠지. 그러면 얘는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선을 좀 그어보면 여기 정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얘가 요 가까이 있는 얘고 얘가 여기라 그러면 최소가 Q1이니까 얘가 Q1이죠. Q1의 그림자고 얘는 Q2의 그림자고. 맞잖아.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림자가 여기 있든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OQ 길이가 최소가 될때 Q를 Q1이라 했으니까 여기 그림자인 여기 아니면 여긴 걸 지금 방금 우리가 찾았지. 그러니까 최소가 되려 그러면 여기가 Q1이 되고 여기가 Q2가 되고 여기가 Q1 다시가 되고 여기가 Q2 다시가 되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떠 있는 입체 도형을 구해야 되거든. 자, 여기다가 한번 얘를 돕게 그려볼게요. 얘랑 P가 만약에 요 위로 좀 끌어올려 볼게요. 요 위에 있는 면이랑 각계 딱딱딱딱딱딱 끌어올리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이거 삼각형 구해야 되거든. 맞죠? 그럼 얘를 요 평면이랑 나란한 위치로 좀 끌어올린다면 이 삼각형은 뭐 어느 정도 그리면 느낌이 좀 올까? 요렇게 그리면 얘는 요원 위에 있는 도형. 이해되죠? 선이 좀안 맞네.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얼마일까? 아, 2지. 여기 4니까. 예, 2죠? 어딘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노란색 삼각형은 꼭 위로 올린 정사형 느낌인 거잖아. 주황색에 대해서. 아, 정사형으로 풀건 아니야. 그냥 길이로 풀 거야. 그럼 여기서 위로 딱 하면 요 점은 여기는 한 평면 내에 있는 바닥이랑 평행한 데 있는 삼각형인 거고 답은 주황색인 거고 여기는 2가 되고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 어떤 요 정도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우리는 요 노란색이 뭐냐 그러면 노란색이 이거랑 같은 거지. P를 바닥으로 팽팽하게 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도 노란색 표현해 볼게요.
P1이랑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랑 연결을 하고 얘랑 연결한 게 여기 보이는 노란색이랑 같은 삼각형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그럼 노란색 먼저 구하고 자 여기서까지가 얼마? 반지름이니까 2?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여기서까지는 루트 3이죠. 그 다음 여기서까지 길이는 1이지. 그럼 여기서 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높이를 얘가 1 여기 P다 두두두두 여기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얘 둘이 합친 게 높이잖아. 높이는 해결됐고 얘가 2면 여기 노란색 길이는 얼마? 2. 얘도 해결됐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삼각형에서 P1 Q1-Q2- 는 하여튼 넓이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넓이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 하여튼 이렇게 표현이 됐고 여기 노란색 맞죠? 자 여기서 이 노란색에서 실제로는 여기 그림에서는 아래로 내려갔고 여기서는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느낌상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Q1, 진짜 Q1, 공중에 떠있는 얘가 Q2 그 다음 얘는 이름을 PQ, R, R 정도 해볼까? R 없죠? R 얘가 R이라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여기 좀 내려가 있는 이 점에서부터 P에서부터 요렇게 요렇게 되는 이거 구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얘가 둔각이라서 좀 그리기 애매한데 눈으로는 대충 얘가 비스무리하게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 위에 떠 있는 데서 높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요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각처럼 생각하면 그냥 요런 정도 느낌으로 요렇게 여기 H를 여기 H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90도잖아. 평면이랑 얘는 수직이니까 여기서까지 길이는 얼마? 여기 이거 2 H는 얼마? 1 다기 루트 3 얘는 2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면 진짜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삼각형 PQ 1, PQ2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요 진짜 높이. 진짜 높이. 맞죠? 그러면 얘를 H 다시, 여기를 H 다시, 진짜 높이를 H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런데 H 다시는 1 다기 루트 3이고 얘가 2니까 진짜 높이 얘 구해보면 H의 제곱은 H 다시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맞죠? 그러면 1 다기 루트 3 대입해서 제곱하면 1 다기 루트 3 제곱하면 4 다기 루트 3 더하기 4 8 더하기 2 루트 3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면 이중근호 교육과정 바뀌죠. 근데 여기 다행히도 S제곱 물어봤으니까 S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진짜 h 곱하기 이 길이가 얼마? 2죠. 곱하기 2인 거를 제곱해서 해보잖아.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고 나면 h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ab 10 여기가 둔각이지만 그냥 예각처럼 표현했어도 이해는 되겠죠? 안 되면 여기로 돌려서 해야 돼. 돌려도 뭐 크게 어려운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필기할 동안 이거 살짝만 한번 돌려볼게. 진짜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연장을 해서 진짜는 여기가 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 뭐 크게 어려운 그림도 아니네. 얘가 H 다시 얘가 진짜 H
경사정 있는 부분.